자,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번 나누어서 들어볼 생각입니다. 먼저 백호, 요즘 어떤 고민이 있을까? 제가 백호잖아요. 그래서 호랑이인데 요새 아무나 자꾸 자기가 호랑이라고 제 주위에도 네, 좀 마음에 안 드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고 곽범이라고 이름에 또 호랑이가 써져 있더라고요. 나도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두 마리가 존재를 하면 안 되지 않나 한 교실에.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게 누군가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호랑이고 어떤 누군가는 뒤늦게 자본주의에 빠져서 호랑이가 된 호랑이일 수도 있다. 우리 대표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어떤 백호란 이름을 지어준. 아니지 나도 부모님이 있고. 근데 호랑이치고는 얼굴이 너무 까매요. 까만 호랑이인데. 그게 지금 백호 너의 고민이야? 아니면 네. 내 고민을 네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? 아니 제 고민. 지금 내 수업이잖아 이 새끼야. 아, 죄송합니다. 저도 지금 성찰 중에 얘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확실하게 알고 싶은. 경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강료가 3배가 올랐는데 4배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경민아 너 얼마나 못한다.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할 수 있다면 돈은 뭐 벌면 되는 거니까. 느낌만 그냥 장혁학생 느낌으로 한번 해봐. 언제 그렇게 했어요?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내가? 나도 어이가 없네 진짜. 진짜 똑같다. 대박. 오, 맞다. 아니 어떻게 그 똑같지? 대사가 들리는데? 와. 대사가 들려. 내가 전부야? 네 좋습니다. 아 근데 개 웃기네 인용 소리. 미쳐버릴 것 같아 막. 와. 아, 너무 실례인데. 형님. 아유. 나 진짜. 조롱이 조절이 안 돼요? 조롱이 조절이 안 돼? 조롱이 조절이 안 되냐?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지금 털려가지고 계속 나 진짜 쪼가 있죠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진짜 이거 계속 물어보는 게 그림은 아싸였어. 무슨 일이야? 맞추시고 그걸 또 들어야지 도움이 되니까. 요 어서 요 해봐 요 뭐라고요? 그렇게 한번 찝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찝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려고 그래요. 데뷔 찍고 있어요, 진짜. 저기, 혁아! 잠깐만 얘기 좀 해! 혁아! 거기 남겨! 여기 있잖아요. 아, 여기 있어요. 나 진짜 나갔는 줄 알았어. 왜 안 보였지, 근데? 저 선배님이 구태하시는 줄 알았어. 저도요. 아, 나 진짜 안 보였어. 난 이걸 내가 받아줘야 되나. 아니, 진짜 안 보였어. 다 벙쪘어요. 네가 차 신호 걸었다 그래가지고. 내비 찍었다 그래서. 내비 찍고. 아까는 무슨 연기였어? 90시였나?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찰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연기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건데 그 영화 베스트웨이 다들 알죠? 영화가 베스트라 그랬어? 예. 베스트. 발음마다 다른데요. 아까 뛰어나가고 나서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그럼 아예 애초부터 얘기를 해주던가 그러면 해가지고. 아니 힘들어하니까 선배가 힘들어. 다 망가뜨렸다니까 지금. 아니. 해가지고 이게. 그만하라. 웃음이 이렇게 있는 채로 지금 이렇게 철로 밀고 가야 되는데 네가 빨리 들어와야 돼. 나는 없어. 야 각본밖에. 말 갖다 주고 싶으면 학원 붙이면 다 말 쏟은 줄 알아! 됐습니다. 저 미친 거 아니야? 되게 뭐가 돼? 이봐요 이수근 씨. 장혁 배우의 연기가 수정됐습니다. 뭐가 수정돼? 뭐가? 네, 좋았습니다. 뭐가 수정돼? 우와, 진짜 대박!